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짝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치킨 매니아에서 나온 불새 치킨. 이게 굉장히 맵다고, 맵고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와봤어요. 이거 한 마리 다는 아니고 제가 먹을 만큼 덜어왔습니다. 그리고 거기 같이 있는 고추가 있더라고요. 요거는 다 갖고 왔어요. 안 빼놓고. 그리고 요거는 치킨무고요. 요거는 같이 들어있던 애기 콜라. 이거는 히비스커스타. 그리고 이거는 패키지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선 다리. 약간 중국 음식, 중국 요리 같은 냄새 나는데. 좀 같이 들어있었던 새우. 불량이 나고 맛은 있는데 깐풍새우? 깐풍기? 여기 들어있던 고추들. 불량이 나고 맛은 있어요. 근데 약간 달짝지근 매콤한 깐풍기? 깐풍새우? 전 치킨맨이야. 치킨 처음 먹어봐요.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고마워요. 새우가 진짜 맛있다.
나는 것 같은데. 고추 씨가 중간중간 보이는구나. 다 깨가 아니구나. 캡사이신 맛은 절대 아니에요. 맛있어. 저 원래 치킨을 되게 잘 질리거든요. 한 세 쪽 먹으면 질리는 편인데 안 질리네요. 아싸, 새로운. 제가 먹기에는 확실히 한국적 매운맛은 아니에요.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있는데 전체적인 맛은 약간 중국 음식 같아요. 중화 요리. 맛있는? 갱열.
이게 우리나라 치킨 매운 거 1등이라고. 그냥 개인적인 입맛이니까 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맛은 있어요, 진짜. 튀김옷. 다 살이구나. 진짜. 안에 들어있던 고추와 함께 맛있으세요.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불새치킨 치킨 매니아.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권해주셨어요. 맛있네요. 약간 달짝지근 매콤한 깐풍기 깐풍새우 요거를 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뼈 있는 걸로. 그러면 여러분 안녕. 오즈 여러분.